아, 너무 재밌다. 네. 아, 미쳤다, 미쳤다. 우유빛과 변이제. 네. 네, 안녕하세요. 이번에 저도 자파에서 왔는데, 네. 어떻게 보면 변희접 대표님이 국민 대통합을 이루시는 것 같아요. 윤석열 탄핵에 관한. 네. 아, 그리고 저도 저번에 그 윤석열한테 주거침입죄로 고소당한 게 제거든요. 이명수 기자랑 같이 고소당했던 서울의 소리. 네네네. 근데 지금 서울의 소리는 안 하고 있는데, 어쨌든 이번 윤석열 탄핵에 대해서, 변희재 대표님께서 요새 너무 핫하니까 한 말씀만 좀 부탁드릴게요. 일단 저희는 5년 동안 윤석열을 지켜보고 다 조사하고 5년 동안 싸워왔기 때문에, 우리 이제 결론을 내렸어요. 네. 저런 놈은 한시라도 빨리 쫓아내야지. 네. 나라 위험한 상태예요. 네네. 그래서 저희가 아마 좀 이 민주당 지지자들이 좀 통쾌하는 게, 네. 뭐 재구런 것 같거든요. 뭐 우리 확신 단계 넘어갔으니까. 그렇죠. 네. 네. 그래서 실천하고 있으니까. 네. 다음 주 대구, 광주, 네. 전국 다니면서, 네. 이미 그자들의 범죄 행위를 다 봐놨으니까, 네. 예, 올해 안에 끌어내릴 겁니다. 아, 많은 시청자들이 그 메가쇼에 나오셔가지고, 감옥 갔던 이야기도 되게 재밌어 하시고, 그 다음에 겁 없이 끝까지 한번 가겠다고 얘기를 하셨는데, 진짜 다시 감옥 가더라도 끝까지 하실 겁니까? 검사는 놈들이 할 줄 아는 게 감옥 보내는 것밖에 더 있어? 네. 갔다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야. 네. 겁날 게 없지, 그러면. 네. 할 줄 아는 게 없는데. 네. 오히려 지들이 무섭겠지, 이제. 네네. 네. 알겠습니다. 끝까지 응원하겠습니다. 네, 네, 감사합니다. 변희재 대표를 인터뷰하고 최대 집을 인터뷰를 하는 거는 정말 상상할 수 없는, JTV에서 상상할 수 없는 일인데, 국민 대통합 좋아하는 거 봤지 아까? 변희재 좋아하는 거 막, 국민 대통합 했다니까 막 웃어주고. 어쨌든 우리가 우리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. 다 같이 해야 돼요. 다 같이. 뭐 민주당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이렇게 자칭 보수라는 사람들이 같이 목소리를 외쳐줘야지만 오히려 윤석열 탄핵에 대한 명분이 더 쓰고요. 그리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점점 해주면 해줄수록 그 탄핵 속도가 굉장히 빠르게 갈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어요. 오늘 비록 이 자리에서 많은 사람들이 나오거나 첫 집회이기 때문에 막 촛불을 들거나 그런 거 없었어요. 어떻게 보면은 뭐 변희재 대표가 어그로를 끄는 거일 수도 있겠지만, 그래도 중요한 거는 시도를 했다라는 게 중요한 겁니다. 이게 첫 시작이라는 거죠. 윤석열 탄핵 집회가 누가 하든지 어쨌든 첫 시작이 보수가 시작했다. 야, 명분 있지 않아? 나중에 우리가 하더라도 야 봐봐, 니네 보수 쪽에서도 이렇게 니네가 처음 집회 시작한 거 아니야. 그렇게 얘기하면 누가 뭐라고 할 수 있어요? 우리는 일단 같은 버스를 탔어요. 같은 버스를 탔으니까 여러분들도 이제부터 시작한 겁니다. 오늘 방송을 보신 분들은 누가 뭐래도 윤석열 탄핵에 대한 첫 번째 집회가 변희재가 시작을 했지만 결론은 우리는 그 탄핵 버스에 함께 탔다. 자부심 가지세요. 윤석열이 탄핵되는 그날까지 JTV는 끝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